안녕하세요.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계속 고전하고 있습니다. 결국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큰 지장을 사실 받아왔죠. 저희는 그 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.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 비전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. 사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지역당의 을 복원하는 것 관련한 토론회도 합동 토론회도 열었었는데요. 그것도 역시 수도권에 있어서의 우리의 잠재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. 우리 특위는 우리 국민의힘이 수도권 중심의 정당으로도 변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도권의 인구 구조와 유권자 트렌드 변화를 포함해서 수도권의 현안, 수도권의 민심에 어떻게 제대로 반응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해답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. 보다 정교한 정책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한 번에 마음을 얻을 수 있지는 못하겠죠. 그렇지만 세밀한 진심을 담아서 저희가 한발한발 나아가 보겠습니다. 오신환 위원장님과 특위위원님들, 특별히 수도권 민심과 밀접해 계신 분들을 어렵게 모셨습니다. 앞으로 우리 당이 수도권에서 약진할 수 있는 당이 되도록 좋은 해답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오신환 위원장님과는 제가 당대표 출마하기 이전에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원래 우리는 모르는 사이입니다. 모르는 사이였는데 바로 이 현안에 대해서 우리 당이 보수당이 수도권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고 제가 오신환 위원장님의 직관과 어떤 포부에 큰 공감을 했습니다.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논의하고 답을 내서 실천하겠습니다. 저도 같이 할 것이고 우리 당이 모두 수도권 비전 특위에 힘을 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